싸임이 글로벌 투 로컬, 해외에서 한국 대학 가기, 그리고 로컬 투 로컬, 한국에서 한국 대학 가기 프로그램 중에서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 전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특, 영어 특기자 학생들은 물론이고 중특, 그리고 독특, 중국어 특기자, 독일어 특기자도 한양대 이와 같은 전형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목표 삼아서 노릴 만한 전형입니다. 영특 전형에서는 워낙 유명한 전형이고 다른 국제학부나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다른 어학 우수자 전형과는 확실히 차별되어지는 전형 요소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전략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양대 이와 같은 글로벌 인재 전형의 어학 특기자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글로벌 인재의 핵심 요소인 SA와 면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최근에 SA 면접 외에 학생부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전형 요강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변동이 해외고 학생과 검정고시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는데 국내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요소가 역시 SA와 면접을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특히 1차를 통과해야 되는 그 SA 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열심히 강의를 듣고 배경 지식을 많이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강의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차피 SA는 본인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밀하게 첨삭을 받고 그것이 피드백 돼서 정말 한양대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에세이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양대 에세이 면접 대비에 있어서 만큼은 실전 대비 연습이 되어야 되겠다. 지문과 논제를 받고 직접 자신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 첨삭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습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 글로벌 인재 3대 특징 부분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이죠. 공인 외국어 성적의 제출도 존재하지 않고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점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양대에서는 공인 외국어 점수를 요구했습니다. 공인 영어로 토플 점수 110 이상 이와 같은 고득점에 한 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내외 졸업자, 즉 국내고 졸업자도 되고 해외고 졸업자도 되고요. 그리고 졸업 예정자 고3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가 없다. 지원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격 서류, 실적 서류, 학생부 제출, 노. 그렇죠? 자격 서류 필요 없고, 실적 서류 필요 없어요. 학생부 제출, 노. 학생부 제출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9학년서부터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국내고 학생에 한해서, 해외고나 검정고시는 어차피 국내 고등학교 체제로 트랜스크립을 한국 학생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해외고나 검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럼 해외고나 검시는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본인이 취득한 면접 점수에 비례하는 그와 같은 학생부 성적을 줍니다. 어쨌든 자, 국내고 학생은 학생부 제출 노에서 학생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처음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SA를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제출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을 인식을 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학생부 제출은 네이스 체계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과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특히 영특 학생들이 교과 내신이 안 좋은데
국내 고학생에 그러면은 학생부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학생부를 보는 한양대의 관점은 일반 학생부 교과랑은 전혀 다르고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이랑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이 없다. 수능 하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본고사라고 볼 수 있는 한양대 SA와 그리고 1차 합격한 후에 외국어 면접에 집중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SA와 면접해놓고 아주 작은 글씨로 학생부 퀘션마크, 학생부가 국내 고학생들에게는 반영이 됩니다만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일단 안심하고 접근하세요. 자, 그러면은 전형 요강을 한번 우리가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어 SA 100% 1단계, 2단계에서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종합평가 40%,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높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와 같이 예전에는 외국어 면접 100%에서 외국어 면접 60%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 40%로 바뀌었을 때 많은 영특 학생들이 좌절했어요. 나는 교과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SA 통과하더라도 2단계에서 힘들겠네 했는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 78명이고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 영어교육과, 국제학부 요 세 개 학과는 흔히 영특, 영어특기자들이고요. 중어중문학과 중특, 도고동문학과 독특 이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격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제출 서류, 학생부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2단계 면접 당일날 제출한다. 네, 공인 외국어 성적 제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부도 처음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SA를 통과해야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인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특기자 예전에 73명에서 65명으로 예전에 이해국어특기자 24명에서 13명으로 중특과 독특이 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영어특기자도 73명에서 65명으로 네, 8명 정도가 축소되었어요. 일단은 두 개, 영어특기자와 이해국어특기자를 합친 총 인원은 7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물론 예, 73명과 24명을 합쳤었을 때 97명 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축소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지원자들은 보통 한 15대 1, 뭐 한 1500명 가까이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어특기자 지원생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최근에 78명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자는 급감해서 1000명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10대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10대 1이면은 1단계 SA를 뚫을 수 있는 것이 3대 1에서 4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이고 그리고 1단계를 합격을 했었을 때 2차 면접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전형 요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제출 서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국내 고학생만 1단계 전형 후 학생부 제출이 있을 뿐입니다. 외국어 SA와 외국어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외국어 SA 부분 거는 바로 네, 1단계에 해당하고 3배수를 뽑습니다. 여기에는 영어 SA, 중국어 SA, 독일어 S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배수로서 외국어 면접을 가지고 뽑게 되는데 물론 국내 고학생 학생부 40%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특기자 전형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예, 2단계 전형에서 외국어 에세이로만 세배수를 모집을 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배수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2단계에서 해외고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은 외국어 면접 60%가 아니라 외국어 면접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고 학생은 외국어 면접 60%, 학생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어 면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단계 외국어 에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영어 에세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1단계 외국어 에세이, 영어 에세이 100%는 바로 영어 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 국제학부가 예전에는 동일한 문제로 출제되었었는데 학과적 특성이 차별화되다 보니까 영어 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에 출제되는 문항과 국제학부에 출제되는 문항이 별도로 출제됩니다. 물론 영어 영문학과 영어교육과는 같은 문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학부랑은 구별되는 그와 같은 영어 에세이 지문을 가지고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국제학부 학생들은 주로 지원자들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국제학부 전용 에세이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변화된 내용입니다. 네, 2단계 들어가서 국내고 학생은 면접 60%, 학생부 40%이고 해외고와 검시 학생들은 면접 100%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면접은 두 분의 면접관이 주로 예전에는 외국인 교수 두 분이서 그렇게 10분 이내로 면접을 받는데 이와 같은 면접 자체가 세배수 중에서 이와 같이 면접은 1단계 세배수를 모집한 후에 이루어지고 대개 1차 합격 발표 후 2차 면접까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처음서부터 면접을 미리 대비할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에세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에세이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고 1차 합격 후에 면접을 대비해도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에세이 3배수인데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지문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60분이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빨리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논점을 찾아서 한양대가 요구하는 논제에 맞게끔 글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 해석 능력, 작문 사고력 등을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 와서 예, 국내고 학생의 학생부 부담 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외국어 면접 1배수로 모집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면접관 2명이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접 내용은 신층 면접이 아니고 일반 면접이고 해당 외국어 구사 능력과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 여기서 가장 국내고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부 부분입니다.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평가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학생부 종합평가 기준의 40%라는 것은 또 42페이지, 요강 42페이지를 참조하러 갑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40%의 진실은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학업 역량 중심의 학생부를 종합평가하겠다라고 한양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학업 역량 중심이면 결국은 교과 내신 가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등급 이후에 학생들도 합격생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학업 역량 중심의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학생부 40%의 진실. 이렇게 보면은 우선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학생들 있죠? 다름 아닌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등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들은 2단계 면접 성적에 의해서 비교 학생부 종합평가 성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1차 세배수를 모집한 상태에서 2차 면접을 보는데
그 세배수 학생들의 면접 성적에 맞는 고와 같은 내신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 2차 전형 비례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시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국내고 학생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고 학생들 교과 내신 반영, 글로벌이 이제 2단계에서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바로 고교 과정의 충실한 이수, 학업 역량, 인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업 역량 50%, 인성 및 잠재력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흔히 해외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GPA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학업 역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적성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인성 및 잠재력은 어차피 정성평가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학업 역량은 정량평가, 즉 정성평가는 이제 퀄리터티브한 것을 평가한다는 거고 정량평가는 퀀티터티브한 것, 수치에 맞게끔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되었는데 막상 보면은 학생부 주요 평가 영역을 한번 보시면 돼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흔히 얘기하는 세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4, 7, 8, 10번 항목이에요. 즉,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학습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학생부 교과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고 학생들, 처음에 요강이 발표됐을 때는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과 반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위주로 또 인성 및 잠재력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내신이 안 좋더라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양대 SA는 영어를 잘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한국의 대학별 고사의 논술 형식을 영어 제시문과 영어 쓰기 방식으로 전환되어져 있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40%의 그 내용이 명확하게 학생부 교과 등급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담 갖지 말고 교과 내신 신경 쓰지 말고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것은 2019년도 기준입니다. 자, 10월 10일 날 고사장 안내가 있었고요. 10월 13일 날 에세이를 봤어요. 네. 2020학년도 일정 부분 것은 아직 요강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1단계 합격자를 10일 뒤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3일 뒤인 10월 27일 날 2단계 외국어 면접을 봅니다. 1단계 본 뒤에 대략 2주간의 시간이 있고 합격자 발표 후에는 불과 3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세이 시험을 보고 자기가 느낌 와야 됩니다. 내가 잘 쓴 것 같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2주 동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줍니다. 네. 한양대 SA 대비법 부분 것은 2015년서부터 사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싸임이 한양대 SA 대비법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 SA 대비법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 토플 저희 학원에서 119점이 불합격하고 103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토플 점수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토플식 라이팅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물론 이제 라이팅 부분 것의 어떤 실력이 에세이 쓰는데 물론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들 어떤 퍼스널 에세이 쓰거나 아니면 리포트 에세이 쓰는 거랑은 좀 별개고 한국식 논술 본고사 유형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제시문을 복합적으로 두 개, 세 개 제시문을 주고 특정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라 또는 A
A제시문에서 B제시문, A제시문의 논거를 기준으로 B제시문의 내용을 전개하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계,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것은 사실 우리말 논술을 했던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하죠. 그러나 영어 작문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안 되면 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논술 능력에 플러스 영어 작문 또 영어 에세이 능력을 고루 갖춘, 거기에 추가로 사고력, 논리력, 표현력이 다 가미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양대 글로벌 인재전형 1단계의 에세이 전형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그리고 논제, 즉 한양대에서 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쓰라는 내용, 논하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전개를 해줘야지 무턱대고 자기 견해라고 해서 막 써놓으면 전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대비를 해주고요. 특히 이제 에세이 대비법의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배점 요소가 중요한데 내용의 정합성, 문단 구성, 논지 전개 이 부분이 무려 50%. 이제 전체적인 부분 것을 좀 보는 거죠. 과연 전체 내용을 파악을 했고 그 파악된 내용의 논제에 맞게 썼느냐 하는 부분이 내용의 정합성 부분입니다. 문단 구성은 제대로 됐느냐, 논지가 제대로 전개, 디벨로먼트, 라직 디벨로먼트가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50%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창적인 생각이랑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전개 부분이 30%죠.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하는 부분이랑 thesis, 당연하죠. thesis statement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topic sentence들이 구성되고 topic sentence의 coherence에 맞게 또 united에 맞게 무엇이 supporting detail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영어 에세이 쓰는 이제 그 패턴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무려 전체의 30%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가 이제 10%고 그 다음에 표현, 문법, 철자 이런 부분이 10%입니다. 전체 구조 부분 것은 intro, main session, conclusion 여러분이 쓰는 이제 그런 부분 것의 패턴이 제대로 맞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의외로 뭐 rhetoric이라든지 grammatical error, spelling 이런 부분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에러 부분인데 이 부분 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부분 것의 배점 요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좀 점수를 매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97점 이상은 A+고 91에서 90점까지는 A가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쓴 것은 A+죠. 97점 이상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 항목을 거의 충족시키고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 분석 목적 지향하고 논리적인 에세이다. 이 부분이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A 받을 정도면은 제대로 논제에 맞게끔 썼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 A+와 A의 경우가 주로 합격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B+인 경우가 있는데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지만은 논제에 대한 생각이 심화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다소 좀 떨어지는 에세이가 B+ 에세이고 조금 합격이랑은 거리가 좀 멉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한양대 에세이 준비하는 학생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A+와 A를 받아야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든지 뭐 페일이면 당연히 뭐냐 합격권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부분 것을 아까 얘기했던 한양대의 그 배점 요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훨씬 한양대 에세이에 준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한양대는 이와 같은 출제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관된 출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합의 제시문을 주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써야 될지 필수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제 기출문제는 지금 아직 한양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의에세이를 가지고서 과연 그와 같은 출제 지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차 모의에세이 기준입니다. A, B, C 세 개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될지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A번 제시문 보면은 네,
전체적인 내용, 촐리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부분이죠. 자, 다섯 명을 구해야 되느냐, 한 명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철로 변환기를 통해가지고 바꿔줘서 다섯 명을 살리고 부득이 한 명을 희생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긴 한데, 때로는 우리가 또 정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기차를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차를 막을 수 있도록 체중이 큰 사람을 밀어가지고서 결국은 다섯 명을 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선로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한 명을 살릴 건가 다섯 명을 살릴 건가 할 때는 다섯 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로 선택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한 명의 체중이 있는 사람을 밀어서 희생시킴으로써 다섯 명을 구하지는 않는다. 즉 이성적 의사결정과 정서적 의사결정이 다른 부분 것에 트롤리 딜레마 부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제시문이랑 B번과 C번 관련해가지고서 인간의 그와 같은 의사결정과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부분 거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논제 부분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세개 제시문으로 에세이 토픽이 나왔습니다. If you were a self-driving car designer, how would you program the self-driving cars to react in different ethical situations?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른 윤리적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help people benefit from the profound change that self-driving cars will bring about. 결국은 그와 같은 자율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한 변화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 그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이와 같은 논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견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견해를 쓰라는 그 부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 구성을 할 때 중요한 게 내용의 정합성이 한양대 에세이에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에세이에 바로 인간과 자율주행차의 차이점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B와 C에서 언급한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서 자율주행차와 인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차이를 갖다가 꼭 서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Also provide your own opinion how you deal with the tremendous change that you anticipate from the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차에서 예상되어지는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견해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써야 될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토플 와이링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견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식 논술이고 그 부분 것을 영어로 표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세이는 절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분석을 했고 논리적으로 글을 읽었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논제에 맞게끔 내용의 정합성에 한양대의 그와 같은 채점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해설 및 평가 요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설 부분 여러분이 봐주고 채점 구조 동일합니다.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전개 논지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동일해요. 평가 요소가 동일합니다. 표현 문법 형식과 분량 앞에 영상에서 다 언급되어졌던 내용이죠. 네, 평가 항목별 비중 네, 동일해요. 정합성과 문단 구성 전개 50, 독창성 30, 전체 구조 10. 그리고 이제 그 외에들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A 플러스 A 정도를 목표로 꼭 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동일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모의 에세이 1차 거를 봤는데 2차도 동일합니다. 네, 2차 부분 것은 Consumer Behavior Analysis,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Cognitive Dissonance, 바로 인지 부조화 이 부분에 대한 제시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제시문은 파트너들 사이에 expression of security를 표현하는 것이 trust, 신뢰의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개 제시문을 가지고서 task for the essay, consumer behavior에 대한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역시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 How the case of B is understood with the idea described in A. 전형적인 한국 논술 전형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A 제시문에서 기술된 그와 같은 사고와 연계해서 B의 경우가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예, 한국어 논술의 대부분이 B 제시문 관점에서 A에 대해서 논박하라. 아니면 A와 B 제시문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 C에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How the notion of trust in C can be related to the case of B. 즉, C 제시문의 신뢰의 개념이 어떻게 B 제시문의 경우와 관련되어지는지를 기술하시오. 바로 이와 같이 반드시 기술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write your own opinion이라는 그와 같은 논제는 없어요. 즉 이 부분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해설 및 평가 요소. 해설 여러분이 보시고 평가 요소 동일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답안지 양식 잠깐 좀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before 정도의 이 줄에다가 이제 채우게끔 되어 있고 절대 여기를 오버플로우 즉 초과하는 그와 같은 것은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를 해 주고요. 양식 부분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 사이미에서 이제 지도하는 실전 지도 방식은 에세이 썼던 것을 이 부분 거에다가 이제 직접 풀로 붙입니다. 풀로 붙여놓고 내용의 정합성, 그 다음에 문단 구성, 논리 전개 이와 같은 한양대 이 각각의 배점 요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전체적으로 오버럴 이밸류에이션, 총평을 갖다가 해줘가지고 계속 이 기준으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에세이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 그 에세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특징을 좀 파악해라. 그렇죠. 3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없고 제출 서류도 없고 수능 한도 없다. 이 점에 유의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따라서 뭐다 핵심적인 게 에세이와 인터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가느냐. 특히 실전적 대비가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 거 실전 모의 에세이, 실전 모의 면접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한양대 바로 에세이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미 영어 특기자 에세이 인터뷰, 특히 한양대 에세이와 그리고 면접 전문팀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그와 같은 에세이와 인터뷰 연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